이번 주가 올여름 전력 수급 최대 고비로 꼽히고 있죠. 산업계 휴가 인력 복귀에 덥고 습도가 높아지면 전기 수요도 늘 수밖에 없는데요. 정부는 공급 예비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인데 전기 절약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김장현 기자입니다. 정부가 예측한 이번 주 최대 전력은 91기가와트. 10%는 넘어야 안정적으로 보는 공급 예비율도 9.9%에 그칠 전망입니다. 여름 휴가를 마친 인력 복귀로 공장 가동이 늘고 덥고 습도가 높아지면 전력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대규모 정전과 같은 우려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입니다. 비상시 신규 전력 설비의 시운전과 석탄 발전기 출력 상향을 통해 최대 9.2기가와트의 추가 예비력을 확보할 수 있어 전기 공급량은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. 그럼에도 정부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, 즉 전기 절약을 강조하고 있는데 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기 생산 원가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특히 8월 액화천연가스 LNG 도매 가격은 지난달보다 무려 39.6%가 오른 기가칼로리당 127,096원입니다. 이렇게 전기 생산 원가가 높아지면 한국전력이 전기를 사오는 개통 한계 가격 SMP도 올라가게 됩니다. 사오는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한전이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서 LNG 가격의 상승을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높아진 상황이 올 겨울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좀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쓰는 노력을. 지난달 원유와 가스, 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이 185억 달러로 1년 만에 87억 9천만 달러가 급증한 점도 에너지 절감 필요성을 보여줍니다.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